최근 문재인 대통령께서 최강욱 당선자한테 전화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약 7분간 전화 연결했다고 하는데 어떤 말씀을 주고받으셨는지, 그리고 윤석열 검찰청장이 최강욱 당선자를 절대 이길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짤막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최강욱 당선자는 100분 토론에서 또 본인의 실력을 가감없이 발휘하기도 했는데요. 그 내용 짤막하게 공유드리겠습니다. 최강욱 정미경에게 윤석열 친인척은 공소시효 임박해도 열심히 안 해. 한마디로 뼈를 때렸는데요. 민일성 기자의 보도를 참고해서 핵심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최강욱 당선자는 100분 토론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장을 했는지 요약해보면요. 윤석열의 측근이나 친인척 관련 사건에는 공소시효가 임박해도 열심히 수사하고 있지 않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심지어 그 검찰의 공소장 변경 문제와 관련해서 최강욱 당선자는 가상으로 만든 그 표창장을 들고 나와서 인주를 찍는 행동을 하며 정미경에게 상세하게 설명하기도 했었죠. 네, 정미경은 계속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뭐 최성해 총장이 동양대에서 표창장을 발급해준 적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게 엄청난 증거다.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최성애의 거짓말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심지어 본인의 학위까지도 조작됐다는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최성애의 주장의 신빙성이 확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그 주장을 엄청난 증거라고 하는데 심지어 이외에도 학교 관계자, 학교 측 전부가 모여서 자신감을 가지고 발급해준 적이 없다고 한 거를 그 자신감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의 그 자신감을 가지고 이게 맞다라고 하는 거는 외면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검사는 구속기간 만료와 공소시효를 머릿속에 넣고 있다면서, 공소시효가 지나면 검사의 책임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다, 이런 자기의 주장을 피력하는 데그 증거로 쓰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최강욱 당선자는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맞다. 검사는 공소시효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수사를 한다. 하지만 다른 사건의 경우는 다르다. 뭐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청장을 강하게 뼈를 때립니다. 특히 검찰청장의 측근이나 친인척 관련된 사건에서 최근에도 보면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수사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그 장모 사건을 언급했죠. 틀림없이 기소할 수 있는 사건인데도 빼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심지어 이런 상황에 오히려 표창장 가지고 저렇게 압수수색을 하고 특수 1부부터 4부까지 동원을 하면서 시끄럽게 했는데 그런 비아냥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핵심을 때리고 있는 거고요. 이에 정미경 씨가 최순실을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국정농단 사건하고 비유를 하는데 양지열 변호사는 이게 국정농단, 사법농단하고 비교할 사건이냐 이러면서 반박을 하고 2008년도에 이명박 정부가 도입했던 입학사정관제도 그게 딱 도입될 시점이라서 그 처음 바뀐 평가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잘 몰랐을 때라고 반박을 했고요. 그때 나왔던 것들을 검찰이 법정에 하나하나 들고 나와서 체험학습서에 열심히 했다고 돼 있는데 진짜 열심히 한거 맞냐? 이게 도대체 지금 검찰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국정농단 때는 특검법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브리핑하게 돼 있다라고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최강욱 당선자는 특검을 했던 이유에 대해서 검찰이 나서서 덮고 별일 아니라고 면죄부를 주고 심지어 그 카르텔이 계속 그걸 유지하려고 하니까 국민적 저항에 직면했기 때문에 그 국정농단 사태 때는 그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 상황을 못 믿겠으니까 알려달라고 해서 특검법에 따라서 브리핑을 한 거라고 그 차이를 지금 조국 그전 장관의 일가와 국정농단이 비교가 될수 없음을 쉽게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과거 논두렁 시기의 사건 다들 아시죠? 예, 그것처럼 턱도 없는 보도가 어디 있었는가 라면서 반박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뼈를 때린 거죠. 실제로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도 그랬을 겁니다. 우리가 조국이다라는 게왜 나왔습니까? 저런 사람들을 상대로 일가족을 몰살하다시피 사냥식 수사를 하는데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검찰이 여태까지 해왔을까를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일종의 그런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인 거죠. 심지어 언론까지도 이거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기 때문에 검찰과 언론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번은 수사에 대해서 아무런 간섭도 관여도 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법과 절차를 어겨가면서
무리한 정치적 기소와 절차 위반을 남발하고 그 결과물도 너무 구멍이 숭숭 뚫렸다. 그래서 지금 이 차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검찰이 증거 목록을 제대로 주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얼마나 검찰이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했는지를 쉽게 드러내고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검찰이 저렇게까지 얼토당토하는 그 수사 기소했다는 것도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처절하게 깨지면서 이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빨간아지 선배 같은 유튜버들이 대표적으로 이런 거를 직접 취재하면서 소식을 빠르게 그리고 알기 쉽게 전해주고 있죠. 이런 상황에 최강욱 당선자는 표창장까지 직접 그 가상의 표창장을 갖고 와서 이렇게 설명까지 친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처음 공소장에서는 도장에 인준을 묻혀서 찍었다고 하더니 갑자기 어느 순간 파일을 갖고 위조한 것이라고 얘기가 옮겨져 갔죠. 그러면서 언론에는 총장 직인 파일이라는 말을 흘려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그 재판 과정에서 허위사실 동원한 언플이었다는 게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심지어 핵심적인 건 은박 리본, 표창장의 은박 리본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은박은 위조가 안 되죠. 그래서 이 용지를 설명하지 못하면 애초에 이건 설명 못한다고 이렇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걸 설명도 못하고 검찰의 그 공소사실에도 나와있지 않은데 이거를 어떻게 그 과연 입증 책임을 사실과 증거에 의해 다하고 있는지 제대로 그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미경이 휴게실에서 PC를 가져온 것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증거로 제출한 건 PC 안에 있는 파일입니다. 한마디로 그 파일을 추출하는데 입회한 사람이 누군지 파일의 소유자가 입회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겁니다. 검찰이 지금 근데 교묘하게 이렇게 호도하는 얘기를 하면서 법정에서 여전히 그 언플을 하던 그 주장을 이 안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재판 과정에서 그 판사들한테 번번이 깨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검찰청장의 장모와 그리고 부인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사건 이것과 그리고 지금 뭐 국정농단 얘기를 또 했던 정미경 이게 어떻게 조국 전 장관 일가와 비교가 되냐는 겁니다. 조국 전 장관 일가의 그 표창장과 딸 일기장을 압수수색하고 온갖 그 인권을 유린하려고 했던 그 검찰의 실체가 지금 드러났고 최강욱 당선자가 그거를 지적을 하고 토론해서 정미경 그 씨한테 계속 이걸 반박을 하면서 할 말을 없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님과 직접 7분간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또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에게 취임 축하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아마 이 검찰개혁 관련해서도 제가 영상을 통해서 꾸준히 말씀드렸지만 오래전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깊은 고민은 바로 이 검찰개혁이었음이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가지 개혁 과제도 지금 완수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검찰 카르텔로 인해서 아까 논두렁식에 이런 거를 바로 옆에서 지켜보셨던 분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 검찰의 망나니 수사와 기소에 대해서도 정말 답답하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참고 진짜 이 민주주의 사회에 걸맞게 그런 리더십으로 검찰개혁의 과제를 완수하고 계시죠. 그래서 최강욱 당선자에게도 정책은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고 권력기관 개혁 문제는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의 실질적 구현과 남아있는 입법과제의 완수를 함께 이루어야 할 과제라면서 열린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위하면서 협력하는 과정이 참 보기 좋았다고 소감을 밝히셨죠. 소수 정당 입장에선 국회 내에서 다른 정당과의 협력이 중요할 것이라면서 소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최강욱 당선자, 이제 당대표시죠. 당대표는 국민들께 등대정당이 되겠다고 말씀드렸다면서 소통과 협력에 주저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윤석열 검찰청장이 무너지고 있다는 데 있어서는 아마 다들 확실하게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 상황에 여전히 저한테 이거 정신승리하려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 실제로 최강욱 당선자의 그 포스터, 사성장군을 날렸던 이력들과 지금 토론 과정에서의 가감없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면 다들 아 이게 윤석열 검찰청장도 저렇게 이제 언론에서 다루고 최강욱 당선자 뭐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이런 분들을 비롯해서 또 민주당에서는 차근차근 원칙대로 그리고
슈퍼 여당답게 개혁 과제를 완수할 텐데 여기에 지금 최강욱 당선자나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같은 분들이 힘을 합치면 윤석열 검찰청장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다. 단순히 검찰청장이 뭐 자진 사퇴라거나 뭔가 뭐 물러나거나 쫓겨나거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윤석열 검찰청장과 한동훈 검사장 같은 사람들을 필두로 처벌을 받고 그리고 검찰 내에 있는 그 카르텔 이거를 해체할 수 있는 게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과 실제로 저는 계속 검찰청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검찰청의 그 애초에 그 힘을 빼내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의 그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결국에는 일종의 기소청으로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기소 독점주의와 기소 편의주의 이 기소에 대해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디테일하게 보면 기소를 독점하고 자신들이 이걸 기소할지 말지에 대해서 권한을 틀어쥐고 있고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못 모르고 기소해버리고 이게 지금 이번에 조국 전 장관 일가와 이제는 윤미향 당선자를 둘러싸고 지금 이 검찰이 또 슬슬 움직임을 펼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이제 언론에서 막무가내로 공격을 하고 있지만 분명히 이제 고발이 들어갈 거고 윤미향 당선자를 향한 어떤 검찰의 움직임도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에 맞서서 저희도 미리미리 대비하고 또 영상을 통해서 소식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